이어서 전북도 뉴스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세가 전북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의원 207명 가운데 190명이 찬성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구현해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이 확대되면서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금토일 3일 휴무 시스템인 주 4일 근무제 추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전북이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면 전북의 청년층이 유입되고 인구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것이 세계적 이슈가 될 것이다. 농촌의 별장이 주거지로 이제 바뀌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두 개가 되는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미래 우리 먹거리 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전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잼버리 파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국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상 최종 승인을 확보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조직위원장 5명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쥐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전북도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홍보할 땐 최종 점검자라고 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재권자도 아닌데 기반시설만 조성하면 땡인데 어떻게 직접 최종 점검을 합니까? 조직위 공무원 전체 75%를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보냈는데 전북도는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산에서 쏟아진 토사들이 도로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번 태풍은 전북 지역에 평균 120mm가 넘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신주가 넘어지고 지붕이 파손되는 등 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북 소방본부에는 14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우입니다.